저도 주워 들은 얘긴데요. 요즘 군대 면제 되려면 아래 수술까지 해야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것도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트랜스젠더 분들 군대 면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초창기 때는요, 우선적으로는 아예 안 됐어요. 트랜스젠더들이 면제가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그래서 옛날 언니들 보면요, 가슴 수술을 해놓고서도 가슴 그 실리콘 빼고 군대 갔다는 언니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트랜스젠더라는 게 군대 면제가 될 만한 이유와 사유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었냐? 그때는 가슴 수술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면 가슴 수술을 안 해도 얼굴만 정말 여성스러우면 면제가 됐었어요. 또한 2차 때, 한 2차 때, 1차 때는 트랜스젠더는 절대 군 면제가 안 됐었지만 또 2차 때는 두 번째 시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얼굴만 조금 여성스러워도 면제가 됐다고 해요. 저는 그때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땐 또 얼굴만 조금 여성스럽고 서류만 완벽하면 호르몬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트랜스젠더임이 증명되는 서류만 있으면 어떤 수술을 하지 않아도 외면만 여자여도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3차 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트랜스젠더 생활을 했었는데 세 번째는 어땠었냐면 그때는 무조건 가슴 수술이에요. 무조건 어떤 수술이든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얼굴이 남자여도 얼굴이 남성스러워도 서류와 플러스 가슴 수술만 해도 무조건 면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든 다 그렇게 면제를 했죠. 저도 그랬고 다 면제를 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가슴 수술을 했다는 증거 이런 사진을 찍어요. 저희가 가면 이런 가슴 흉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슴 수술을 한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서류, 초중고 생활 기록부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1년 정도 맞았다는 그런 이제 호르몬 기록서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요 정도 서류 4개와 가슴 수술했다는 사진 요 정도만 있으면 또 면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또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가슴 수술만으로도 군대 면제가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제 주위 애들이 그래가지고 다 일찍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아예 밑에가 성 기능이 아예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군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지금 뉴스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다 완투를 해야지 군대 면제가 되나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냐? 가슴 수술만 하더라도 지금은 안 돼요. 밑에가 지금 성 기능이 다 끝나야 된다니까요. 밑에가 성 기능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면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는 완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시는 완트. 이제 안에 밑에 이제 그 모든 거를 여자처럼 만드는 완벽히 여자처럼 만드는 완트 수술을 해야 되는 커트 수술을 하든가. 두 번째는 고환적줄. 고환적줄이 있어요. 고환적줄은 가격대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고요. 요거를 안 하면 군대를 가요. 이두 개를 안 하면 지금은 어쨌든 밑에 어찌됐든 성 기능이 없어야 돼요. 남성적으로의 성 기능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말 그대로 수술을 아직 하지 않아도 내 자체가 뭐 여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봐서 그런데 왜 수술까지 어린 나이에 강요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오기까지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친구들은 군대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군대 면제가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반면으로 생각해서는 또 악용이 될수 있는 문제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일 같기도 하고 해서 저도 많은 이제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저도 얘기는 못 내리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군대 면제를 트랜스젠더들이 받으려면 밑에가 성 기능이 없어야 돼요. 고환 조절을 하든가
커트, 완벽한 완투 수술을 하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면제가 되고 있고요. 그 면제가 되는 과정은 우선적으로 수술 기록서를 가져가야 돼요. 내가 고환 적출을 했다던가 아니면 밑에를 커트를 했다던가 그런 수술 기록서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 진단서. 호르몬을 1년 동안 맞은 기록서,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는 이제 정신과에서 이런 대학 그런 정신과에서 얘는 트랜스젠더임이 분명하다라는 이런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초중고 생활 기록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옛날에도 군대 썰하다가 얘기 드렸지만 그 MRI 같은 거를 한번 찍어야 돼요. 그 군부대 가가지고 그 병무청 가가지고 한번 싹 찍어야 돼요. 가슴 수술을 했는지 밑에 수술을 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그런 촬영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 면제는 여러분들 완벽한 면제는 없어요. 트랜스젠더들은 또 얘기를 드리면 완벽한 면제는 없고 5급이에요. 5급이 뭐냐? 민방위. 민방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면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5급 면제로 떨어져요. 5급. 1, 2, 3급이 그거잖아요. 현역이잖아요. 4급이 공이, 그리고 5급이 민방위 면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민방위를 가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민방위도 안 가도 돼요. 그것도 전화나 이제 가서 대면으로 해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방위 5급 면제가 떨어지고 그 민방위도 뺄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군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